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뜻만이 서리라.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 잠언의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구절들이 있죠. 잠언 10장 이후로부터는 말씀의 연관성보다는 그 핵심적인 주제들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교훈들이 또 그 신앙적인 체험들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단히 그 중요한 일들 또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핵심 주제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두는 일들 그 일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의 경험과 구체적인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 평행적인 주제들을 통해서 또 대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한 절 한 절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논리적인 연결에 있지 않고 그래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은 끊임없이 이 잠언의 말씀에 연관성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왔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결되기보다는 이 지혜문학이 그러하듯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한 절 한 절을 잘 낭송하면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마음속에 살아나는 말씀들이 참 많다.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잠언이 입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 하지 말고 암송하시고 또 생각하려 하지 말고 많이 낭송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잠언이 많이 입에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남아있는 게 거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마 그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이 낭송을 하시는 분은 나도 모르게 많은 말씀이 그리고 잠언은 잘 남아있게 하려고 이 대조법, 이 평행적인 대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구약성경의 말씀 교육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을 여러 단어로 바꾸어 쓰면서 강조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입에다 붙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혜로워지고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삶의 근심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 가지는 경박함, 물질주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연인의 무게를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서 좀 떠나 있는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얼굴이 떠 있고요. 네. 뭔가 세속적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얼굴에 분이 어려 있고요. 그리고 걱정이 있고 그리고 눈동자가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건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네, 뭐 바쁘다, 아, 세상이 힘들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다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면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마음에 단단한 사람은 중심이 고요한 법입니다. 네, 말씀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의 낭송과 암송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을 견고하게 하시고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선장되신 주님께서 우리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 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예. 얼마나 잘못했으면 죽일 마음을 가질까 말까 생각이 들까. 예. 징계를 통해서 자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자문의 교훈입니다. 고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면서 성품과 태도가 온전하게 자리 잡지 않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또 안내가 필요하고 사랑과 긍휼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어리석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자라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비뚤어서 자라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부목을 이렇게 받쳐주고 부목산임이 아니라 이렇게 지지대를 받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성향을 바로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면 교육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징계라는 것은 이런 잘못된 성향이 갖는 대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그러나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치해 두는 거죠. 괜찮아 저러다가 돌아와 아니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어그러질까 봐 그게 두려우니까. 그래서 차라리 부모끼리 싸우는 편을 택합니다. 자녀에게 개입해 들어가는 것은 책임지기도 어렵고 또 관계가 잘못될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죠. 또 부모가 격정에 사로잡혀서 냉정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방치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체벌을 통해서 분노를 푸는 부모들은 그거는 이제 자녀를 망치를 뿐만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모일 수가 없고 폐역한 자녀라도 자녀가 잘못 자라서 폐역하게 되는 아주 드문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말씀은 작은 징계, 이렇게 부목을 대서 나무가 자꾸 이렇게 왜곡되고 비틀어지려는 성향을 바로잡아 주는 것, 그 안에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얼마나 제한하고 또 못하게 하느냐, 뭐 대세를 어떻게 가로막을 수가 있느냐. 아니죠. 대세를 가로막을 수 없다든지, 다 모든 사람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든지 아니라 그 안에서의 그 성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허용은 하겠지만 성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봐야 어차피 나가면 다 똑같아질 텐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이것은 톨러런스가 아닙니다. 교육의 포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도 그 왜곡됨이 있고 교활함이 있고 속임이 있고 거짓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될 때, 나중에 다시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알게 될 때 그 길을 알게 될 겁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그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도 주정뱅이, 그 다음에 폭력 성향의 아버지, 그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뱃사람이 되고 노예선의 선장이 됐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죽음 앞에서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도 마치 전문적인 상담자가 내담자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정신과 의사가 깊은 우울증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어떤 망상을 보이는 환자들을 대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갖지 못한다면 길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말려들기도 하죠. 역전이가 거기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고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둔다는 것은 뭐냐면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알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감독은 그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경기가 말릴 때, 상대화될 때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고 선수들을 깨워내는 것입니다. 그 코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포메이션을 회복하고 또 경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원칙과 원리를 얘기하는데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살붙이, 내 분신, 제가 무슨 죄가 있을까? 우리의 잘못을 그대로 받은 것뿐인데 라고 감정이입하고 동일시하고 그리고 연민의 대상으로 여겨버리면 교육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동일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모든 관계 속에는 죄가 개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들의 그런 동정과 연민을 이용해서 죄의 자리를 확보하고 또 그리고 관찰해 내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중심과 원칙에서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협박도 해보고 인질로 삼으려고도 하고 호소도 하고 그리고 수작도 부리겠지만, 그러나 공의와 진실 앞에서 그런 죄의 괴계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마음을 단단히 하면 결국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다가 모든 관계는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에 있지 않은 관계는 성공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인 줄 알았더니 집착이고 긍휼인 줄 알았더니 자기 연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관계 안에 들어가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에서는 정의를 말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굽어있고 편향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정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리를 두지 못해서입니다. 거리와 무관심은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이 거리라는 것은 원칙적인 거리입니다. 원칙적인 거리. 예. 무관심의 거리가 아니라 원칙적인 거리.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애정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집착이 되고 자기 연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연민이 되면 반드시 분노와 원망과 원한이 될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원칙에 대해서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 묵상을 해야 된다. 예, 그게 생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남편은 생각만 하고 행동은 엄마가 하고 그러면 잘못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말씀에 서야 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진리의 원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서는 거고요. 관계들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는 세상 베스트셀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 많이 의지하지 마라. 그것은 자기에게 원하는 것, 네.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누가 맞춰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무관심하고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고 겨울철 한철 나다보면 전부 다 예. 심리 공동체가 돼서 마음이 복마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고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잠언 말씀을 많이 낭송하십시오. 여러분의 평안을 얻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이건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분노의 절제를 가르치죠. 성격이 불같은 사람, 성미가 사나운 사람,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우리 모두가 그 대상입니다. 한번 화가 나면 자신의 격정과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의 그 불길이 훨씬 더 길게 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언뜻 보면 미간과 눈썹 근처에 노가 서려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덜컹덜컹 하지만 결국 이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져주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다시 건져주어야 하는 불상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건져주더라도 결국은 같은 잘못을 다시 범할 것이다. 가정의 지체들은 그래서 온화한 성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문제 제기를 자꾸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을 이미 이제 한 번 이상 한 교회들을 목사님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물론 다 참석하시지 못했습니다. 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또 요즘이 코로나 저희들의 희망으로는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뭐 늦더위 막바지 기승과 같은 상황이어서 뭐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모인 목사님들이 좋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서 보니까 긍정적인 유익 또 변화된 성도 변화된 교회 분위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양육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그 힘과 능력을 알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 대단히 실제적이 된다는 것. 또 그냥 어떤 피해 의식과 같은 어떤 간절함에서 열매 맺는 어떤 적극성.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것, 섬김이 그 빛깔과 향기가 달라지는 것.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말씀의 구체성 안으로 들어간 여러 가지 유익들 또 복음이 언제나 우리 안에서 힘이 되는 것, 중심이 되는 것 또 능력이 되는 것, 뭐 여러 가지 얘기들 굉장히 서로 목사님들이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눈 거예요. 첫날 3시간 저녁에 이제 저녁에만 우리가 세미나를 가졌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호텔 측에서 나가라고 저녁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꼭 그렇게 약간 좋은 얘기만 해야 될까 하는 생각들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은 아니지만 어려워진다든지 좀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도 충분히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건 우리가 모임이나 공동체나 가족 안에서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날 것만은 아니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우리 애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고 그리고 곡선은 급전직하 밑으로 내려 꺾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의 성향입니다. 제가 복음사역, 우리가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면서 경계해야 될 것. 복음이든지 뭐 하나님 중심이든지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한 문장 얘기하면 급전직하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부 낯빛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먼 옛날에 어느 뒷골목에 어두운 장면을 우린 연상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쓴 얘기도 좀 들을 줄 아세요. 예.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예스맨들만 가까이 두려 하지 말고 문제가 뭔지는 좀 아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그건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키고요. 이것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견책하고 훈계를 듣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정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건 우리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몰락시킵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공동체 안에서 늘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이 정해져야 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자리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서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선교사님 가정 가서 제가 저녁 내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들이 선교사님들 사이에 또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 안에 그런 관계들이 굉장히 이렇게 얽혀 있으면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성이 죽어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 얘기를 한 3시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안에서 막 분노와 공격성이 막 제 안에서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만, 스톱. 그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역,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가 뭐 잘못되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죄에 말린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든지 뭘 하려고 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딱 끊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자. 그랬더니 여기서 어디를 기도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뭐 새벽에 기도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대요. 그래도 가자. 무조건 가자. 제가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고참 선교사에서 가면은 별로 안 좋아할지도 모른대요. 그런 체면은 강아지나 줘버려.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따위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뭐 3대째 예수 집안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에 해온 게 그런 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마음 안에서 마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 가서 성겨보고 하면 내가 멋지게 얘기해야 되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가 허드슨 테일러든지 바울사도도 자기의 마음이 공고하면 공고하다고 얘기했고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다 보면 필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원망하게 되고 주의 교회와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부정성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미나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들 중에는 뭔가 어려운 이야기도 좀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건 약간의 유혹이고 갈림길이었어요. 우리가 좋은 얘기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좋았던 시절 당연히 있죠. 성도들이 어떤 예배에는 정말 남자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는 그건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참 기쁨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오후가 멀미를 한 것처럼 배를 탄 것처럼 가슴이 울렁울렁하는 것. 찬양을 이렇게 불러보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그런 주일 오후에는 자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나눔들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가 되는 것. 그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죠? 저는 단호하게 no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옛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았던 때나 나쁜 때나 옛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원래 그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은 회고적인 존재이고요. 또 지난 날의 부끄러움과 수치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내일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길 또 주님이 주신 목표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내가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정성에 말리는 것, 그거는 별로 좋지 않다. 우리가 분위기를 자꾸 돌려놓고 목표를 생각하고 기쁜 목표를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 또 목사님들이 거기에 많이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제자훈련 세미나도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원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그렇게 좋은 길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힘이 됐고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많은 열매들을 많은 교회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일 설교에서 얘기할 겁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만 가지 길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요? 길을 갈 때. 예를 들어서 나그네가 사막에서 달이나 별이나 또 태양을 보고 간다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걸음은 내가 가지만 목표는 저기 있는 거예요. 목표는 저기 있는 것입니다. 산이 저기에 있어서 아, 저 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지만 산을 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산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길만이 옳은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위 얼굴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느 순간 자기가 바위 얼굴이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옳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실으면 은혜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만이 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섭니다.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면서 경험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만이 대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야 성도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골을 얻고 생명의 골을 얻고 그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된다. 그 말은 틀렸습니다. 결정적으로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교회가 온전하게 될 때 성도들이 그 안에 깃들이는 것이고요. 그 축복의 울타리 안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제 자식에게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범적이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 1등 신자로 사는 것,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니라.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선 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돌아다니면 그 축복의 울타리를 떠나면 잘 안 될 거예요.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고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사코 결단코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상의 얘기는 내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나눌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들의 인생의 축소판이고 인생 경영의 귀중한 진리들을
수없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의 지혜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언어 생활을 통해서 지혜롭게 나타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지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잠언을 부디 많이 낭송하십시오. 낭송하시고요. 그 말씀을 자꾸 머금고 계시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것이다. 네. 복음의 마음으로 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 너무나 기쁠 것이다. 우리 22절, 23절만 더 읽고 오늘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모함은 긍정적인 덕성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사모함입니다. 예배자가 사모함을 잃어버리면 뭐가 될까요? 기능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인은 마음의 피해와 상처를 입습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좋았으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결혼을 연애를 죽도록 해갖고 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이거 사 네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말려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더니 그런 거잖아. 그래서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 어머니들이 뭐 요즘 이 아들 걸핏하면 가까이 있는 거지만 옛날 같으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잘 살아라. 어떤 아빠는 딸이 결혼하는데 그렇게 울었다네요. 통곡하듯이 울었다네요. 아빠가 왜 이렇게 울었느냐고. 예, 떠나가는 건 아닌데도 예,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좋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죠. 특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 이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의 모델과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입에 붙이고 늘 가까이 하고 내가 죽도록 사랑한 말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눈빛이 반짝반짝. 영화 배우나 연예인들을 보면은 뭐 서클 렌즈를 끼워서 그렇거나 아니면 카메라 웍을 의식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눈빛이 반짝반짝반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좋아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면 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금방 얘기가 통하죠. 그 반에 개 봤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이렇게 제스처도 따라하고 옆에 있는 애는 밉상이지만 선생님이 보기에는 야 저런 애들 때문에 내가 가르칠 맛이 난다니까 그런 거죠. 눈빛이 반짝반짝. 이게 사모함이거든요. 사모함이. 하나님은 사모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애쟁이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적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역설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고 그에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옷자락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모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모함과 인자함, 그렇습니다.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 것이죠.
사모함이 부정적이 될 때는 예, 욕구와 소유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 될 때 그것은 바랄 것이 더 이상 없는 가장 순도 높은 순수한 갈망이 되는 거죠. 이건 공동체를 살게 하고 관계를 살게 합니다. 예, 주 바라기 그리고 온전히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인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지만 또 사모함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도 인자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인자함 그리고 사모함 둘 다 긍정적인 그런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서로에게 베풀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사모함을 받고 또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는 인자함을 받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개념은 서로 호환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고 두려고 하는 사람은 생명에 이를 뿐 아니라 이르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잘 안 나누어진다고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적인 순을 꾸려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공동체가 소그룹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고 그러면 나중에 남은 순도 이상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등불이 많아지면요, 그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불이 너무 많아지면 불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너무 많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하나씩 하나씩 듬성듬성 있어야 그래야 어둠을 밝히는 거지. 어둠이 너무 밝혀지면 불이 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목회자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100%가 다 완전해지길 바라고 늘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면요. 예, 그건 뭔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표자를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예,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성은 사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려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는 기준을 지키면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순장님은 참 대단해. 어느 경우에도 이게 내공이 흔들리지가 않아 사람에게 분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견고하게 중심이 서 있어. 우리는 거기만 따라가면 돼.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맞은 거예요. 관계 중심이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중심이 흔들려 버려서 서로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도 없는데 피해자만 남아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말씀과 함께 주님을 사모하는 기쁨이 있고 합당한 간증과 생명 열매가 있는 주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